아, 뭐예요? 지금 4천만 원을 지금 충전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 금액을 적어 놓고요. 자, 50%만 일단 매수. 어, 사줬대. 사줬네. 아, 나머지 지금 50%를 다 태우는 거예요? 네, 태워 봅시다. 어, 진짜 4천만 원 다 샀는데 긴장된다. 내가 다 긴장된다, 이거. 지금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어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긴장돼서 좀 몸을 풀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뭘 봐요? 아, 뭐예요 지금 이 4천만 원을 지금 충전해 놓은 거예요? 네. 코인 안 한다면서요? 지금이죠. 제가 유튜브도 보고 여기저기 공부를 해봤는데 코인의 차트를 보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이 투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지 천 원은 왜 더 입금해 놓으신 거예요? 이 업비트에서 K뱅크로 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1,000원이거든요.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1,000원을 수수료를 딱 넣어놨습니다. 이 금액 위에서만 놀겠다라는 저의 각오죠. 아, 그게 사람 마음처럼 돼요? 아니 저만 따라오세요. 보시면 아 절대 죽을 일이 없구나 아실 겁니다. 아니 액션이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 어디 뭐 개그맨 공부하세요? 저를 찍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신이 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니 확실한 투자 기법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거래 대금을 보는 거죠. 하루에 가장 거래가 많은 상위 5개 종목만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차트를 보라고요? 네,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차트 기법이 뭔데요? 설명해보세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볼 때 저는 요 기본이 아니라 다크를 놓고 봅니다. 그러면 요 봉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요. 요렇게 화면을 크게 늘려서 보시면 조금 화면이 커지네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조금 더 확 눈에 들어오죠. 제 차트 분석 투자 기법은 이렇게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을 이용하는 기법인데 사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락하고 상승해요. 근데 요걸 아무 때나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락이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하락의 폭이 이렇게 깊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초록색 선을 유심히 쳐다보셔야 돼요. 하락이 시작되고 초록색 선 아래로 가격이 쭉 떨어지죠. 이러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되고 여기 봉들이 초록색 선을 뚫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때는 첫 번째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을 한 번 더 뚫을 때 이때 이 타이밍에 진입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 제가 차트를 분석하고 알아낸 기법입니다. 해보셨나요? 몇 번 해봤죠. 이전에.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어요? 그럼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요?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언제 팔아요? 파는 거는 이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선을 스칠 때는 팔지 않습니다. 근데 초록색 선을 뚫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때 던지는 거죠. 이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전에서 잘 되는 거 맞아요? 요거는 실전에서 아주 손가락이 빠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탁 내려올 때 이때 딱 던져야죠. 이게 돼요? 됩니다. 빠른 손가락. 안 될 것 같은데? 빠른 손가락. 아 손가락이 빠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데요? 플러스 2.6%로 아까 말씀하신 그 하락이 안 나오는데 그럼 지금은 안 사나요? 살 수가 없나요?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녹색 선을 터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 녹색 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 기다려봅시다. 되게 지루한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도 이 녹색 선을 지지받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더리움이나 요 상위 거래대금이 많은 상위 5개만 지금 차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 지금 진입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요 선을 터치하는 순간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네, 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타를 치면 업비트 수수료도 상당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업비트 수수료가 얼마예요? 이게 살 때 0.05%,
그리고 팔때또 0.05%의 수수료를내기때문에합쳐서 0.1% 이상의수익이났을때팔아야됩니다저같이단타를하시는분들은여기보시면매수와매도를할때지점가와시장가가있어요시장가로매매를하게되면원하는금액이위에서사지고원하는금액이아래에서팔리기때문에요조금의퍼센트라도더이득을보기위해서는지점가로매매를하셔야정확한수익을보실수가있습니다지금말하는사이에지금아까말씀하신녹색선근처까지왔어요네예의주시해야합니다그러면어떻게녹색선터치하면사는건가요네지금녹색선아래로터치했는데지금매수걸어놓으시는거아니에요네지금매수를준비하고있습니다여기금액을적어놓고요자 50% 만일단매수매수확인매수예약이걸린건데네맞아요만약에이렇게걸어놓고안사지면어떻게해요안사지면뭐어쩔수없죠뭐아자기돈이아니다네제돈이아닌겁니다지금사셨나요네사줬습니다뭐사줬네사줬네2925,000원에 50% 태운거지금수익보고있어요지금네네여기차트를잘보시면요렇게터치하고다시살짝반등하죠지금더사시는거예요이제더살려고합니다요럴때이제반등을할거기때문에요반등하는기세를타고올라가야합니다아나머지지금 50% 를다태우는거예요네태워봅시다매수괜찮겠어요네진짜40,000,000원다샀는데얼마이득보고파시려고요여기에서저는단타를하기때문에한 1% 에서 2% 사이를보고있습니다화이팅긴장된다내가다긴장된다이거네지금어때요심장이두근두근합니다지금이더리움말고다른것도체크해보셔야되는거아니에요비트가먼저빠지고비트가먼저움직이기때문에비트코인을좀주시해서본다음에그다음에이더가움직입니다아이더랑비트랑같이이렇게따라다니는거예요그죠이아무래도비트코인이랑이더리움이좀흐름이좀비슷하다고보셔야됩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수수료때문에팔면은지금뭐마이너스인거잖아요그죠조금더 0.12 요지금은괜찮습니다아 0.1% 가돼야지이제수익이난다맞습니다요 34,000원 가지고는밥을못먹는다는얘기죠아뭐전업투자자예요지금아니요아근데이거돈따져가지고뭐하시려고그러세요밥먹을겁니다 0.2 오10만 원아이거팔아야되는거아니에요조금 더그럼언제파는거예요이제여기보시면정고점이있어요정고점이2,985,000원인데한2,970,000원정도를터치하면그때이제매도를하면됩니다아그럼전고점근처가서매도를치는건가요그쵸요전고점근처왔을때굉장히예의주시하고살짝밑에있때그때이제미련없이던지는거죠아지금플러스170,000원이에요고기아자꾸고기를외치시는데네뭐고기뭐언제뭐고기못먹은지오래됐나봐요아니오늘저녁도고기먹었습니다아고기를상당히좋아하시나봐요그렇습니다육식공룡입니다좀지지부진한것같은데위아래폭이뭐변동폭이별로없네요일단조금기다려보는데저는매도를미리걸어놓겠습니다매도를미리건다고요얼마에거시게요297,000원에걸어놓는거죠왜요이때팔릴거니까요이렇게해서미리매도아예약매도예약매도요렇게해놓으면미리지정한가격에팔겠다가되는거라서요걸터치하는순간이제두두두두팔립니다지금좀떨어지려고하는것같아요어떻게해야돼요지금아이게떨어질랑말랑질랑말랑한데그래도기다려봅시다아근데아까부터궁금했는데이동전은뭐예요왜300원을여기다올려놓으신거예요아유튜브에박코드를보면은박코드씨가떨어질때꼭동전을놓고야이렇게하시더라고요왜그래야되는데요리액션안괜찮은가이거만약에이러다가그냥뭐292,000원인데뭐확떨어져가지고280,000원되면어떡해요의도치않은장기투자가시작되는거죠그때부터가치투자가시작되는겁니다이더리움만 100% 몰빵투자하신건데분산투자안해도돼요이더리움은아무래도비트코인이랑같이알트코인의대장이기때문에큰손해는없을거예요끌고가더라도나중에곧올라갈겁니다원래5,500,000원이었는데왜40,000,000원으로줄은거예요기다리는동안주식얘기좀해주세요왜제가사면떨어지는걸까요좋은종목을안샀으니까떨어졌겠죠좋은종목도타이밍이라는게있습니다제가사면떨어집니다
아니, 어떤 종목 사셨는데 손해 보신 거예요, 또? 그래도 좀큰 종목을 샀어요. LG 화학을 샀는데 88만 원에 샀는데 지금 8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 마이너스 보신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5,500이 4,000 된 거예요? 네. 마이너스 29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아, 책상 망가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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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래로 가는데요? 올라가야 돼. 어, 나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튜버 바코드 방송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바코드 유튜버 완전 팬인가 봐요. 조금 재밌더라고요. 웃겨서 보고 있어요. 근데 바코드는 현물 투자가 아니고 마진 거래 투자한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어요? 어, 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저는 그걸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 사람 방송이 재밌어서 팬이라서 좀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동전도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에이! 목표로 한 수익 금액이 있어요? 네. 지금 4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40만 원씩, 한 달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조금 질 때도 있으니까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연봉이 1억이에요. 맞아요. 1억이 제 목표입니다. 진짜 올라가네. 보세요. 이더리움도 초록색 선을 한번 뚫으니까 쭉. 우선 297만 원 되면 자동으로 팔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297만 원이 되면 저는 오늘의 수익을 달성하는 겁니다. 오, 와, 진짜 297만 원 돼가지고 다 팔렸네요. 네. 와, 돈 벌었다, 돈돈 벌었어. 벌었다. 고기, 고기, 고기. 아, 대박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40만 원 벌었네요. 네,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싸. 40만 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내일 쇼핑하러 갈 거예요. 와, 40만 원어치 전부 다? 글쎄요. 가서 뭐살거 있는지 보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든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너무 투자에 집중한다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거나 핸드폰만 쳐다보지 마시고 소소한 인생의 재미를 찾으면서 모두 화이팅하고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 성공 투자의 비법을 피디님께 공유해 드릴게요. 성공 투자 비법 확실한가요? 성공 투자 기법 아니에요?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7.8기의 인터뷰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7.8기만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